이데일리 TV입니다. 중앙에너비스, 남양유업, 이구산업, 알로이스, 누리플렉스, 한진칼, 천일고속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로 가보죠. 천일고속, 한우시스템, 그리고 현대위아, 롯데정밀화학,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에코프로 HN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덴티스, 인터파크, 남양유업, 한신기계, 한세실업, 에코프로, 롯데정밀화학까지 선정했고요. MT에는 남양유업 역시 들어있네요. 알로이스, 현대차, 대우건설, LX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HN, LG, 아모레퍼시픽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슈 체크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선정을 해오셨을 텐데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남양유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이요?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주제가 M&A인데 이게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M&A가 아니라 오너 일가가 지분 전량을 이렇게 사모펀드에 팔고 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간에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갑질부터 뭐 외조카 이슈 등등부터 있어서 국민들도 다 워낙 이해를 잘 하고 있고 워낙 스토리가 있는 약간 드라마틱한 M&A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한번 선정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제 오후에 뉴스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네. 이게 단순한 뭐 M&A라기보다는 3,100억 원의 회사를 사모펀드에 지금 넘긴 거잖아요. 네네. 남양유업 매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의 오너 일가 지분 전체가 53.08%인데요. 이거를 3,107억 원에 이제 매각 하는 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어제 이제 공시도 내고 하는 컴퍼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콜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나중에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수년 뒤에 이미지 쇄신이 된 남양유업을 다시 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례적인데 뭐 업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역풍을 맞고 불매운동에 직면을 했습니다. 사실 뭐 불가리스 사태 이전에도 2013년에 이제 그 대리점에 이제 갑질 논란으로 이제 상품 밀어내기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불매운동이 시작됐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외조카 황하나 씨 사건부터 해서 뭐 온라인 댓글 사건 그리고 이런 것들 통틀어서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8년 악재라고 얘기하거든요. 2013년부터 계속 이제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점유율도 낮아져 왔고, 뭐 당연히 실적도 안 좋아졌는데, 뭐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7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냥 기업에서 손을 떼고 이제 팔고 나가자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 뭐 지배구조도 개선을 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남양유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좀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요. 얼마 전에 회장이 사과하고 물러나면서 회사를 혁신하겠다, 개선하겠다 네. 이런 또 의지를 보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양유업을 팔고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오늘 남양유업이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결국 반감이 회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오너가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이게 3,100억 원 지분이 52%면 그러니까 주당으로 좀 계산을 해보죠. 한 주당. 네네. 한 82만 원씩 쳐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해도 가격이 57만 원이란 말이죠. 네네. 이 차이를 봤을 때 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서 57만 원이고 어제는 3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통상 이제 경영권까지 수반하는 M&A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주당 거래된 시가보다 10에서 20% 정도를 더 얹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시된 날짜 기준으로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쳐줬냐면은 87%나 쳐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얹어준 거죠. 그래서 예. 한은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남양유업의 현재 상황이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 금세 회복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뭐 실제로 성장성이 크면 더 얹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성이 더 없고 정말 문제가 많은 기업인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다. 그러면 현재 시가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남양유업이 또 1,5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샀다. 뭐 이렇게
되게 온도 차이가 큰 양쪽의 얘기가 시장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M&A 쪽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네. 이런 취재 같은 걸 해보면 지금 남양유업의 케이스는 어떻다고 보세요? 좀 제 주변에 취재원 분들은 좀 싸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비싸게 준 것 같지만 지금 워낙 또 회사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 남양유업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도 남양 먹었었는데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주인이 좀 바뀌고 이렇게 좀 쇄신을 한다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은 그렇게 괜찮게 잘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군요. 네네. 네, 오너가의 반감이 맞았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앤컴퍼니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앤컴퍼니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즘 M&A 기사도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M&A 기사를 투자에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한앤컴퍼니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한앤컴퍼니 주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상장사로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상장사가 아니라 그냥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그 외환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때는 뭐 국내 사모펀드를 할 게 없었고 다 해외 사모펀드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을 싸게 사서 비싸게 차익을 많이 남기고 갔던 일이 기억이 있죠. 이제 그런데 이 한앤컴퍼니는 국내 사모펀드인데 대규모 정말 조단위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남양유업처럼 이렇게 좀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싸게 산 다음에 이후에 이제 경영 정상화 시키고 비싼 값에 팔아서 이제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일종의 자산 운용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 PEF고 식음료 섹터에서도 최근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 웅진식품을 웅진그룹으로부터 한 1,150억 원에 샀는데 2018년에 대만에다가 바로 두 배 정도인 2,600억 원에 팔아서 예.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작년에는 대한항공 기내식 상품 기내식 사업을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내식을 산다는 생각을 사실 다들 안 했었는데 또 이렇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때 좀 저가에 산 다음에 나중에 코로나19 백신 되고 할 때 비싸게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사들인 거라서 또 그 안에서 체질 개선 작업도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인력 인적 효율화라든지 등등의 체질 그게 워낙 전문가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볼 게 많은 게 그동안 8년 동안 그 약간 되게 소비자들에게 정서로 깔려 있는 그 남양유업 네. 불매 그거를 하는 컴퍼니가 이거를 없앨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좀 해 나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컴퍼니에 대한 얘기까지 남양유업과 더불어서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네 이거 최근 건설 경기가 좀 올라오면서. 예. 인수자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하면서 좀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이 아마 매각 그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대우건설이 국책은행이죠. 지금 이 KDB 산업은행이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었던 매물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 너무 팔고 싶었는데 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좀 인수 의향자가 없어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좀 불붙었다, 인수전에 불붙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건가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정말 대우건설 팔고 싶어 했거든요. 사실 워낙 그 회사가 어려우니까 예. 국채은행이 세금 투입해서 잠깐 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겠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중흥건설이 이제 대우건설 인수의 의사가 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흥건설이 이렇게 기업 M&A에 뛰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정말 진정성이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 업체인 DS 네트워크스 그리고 또 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콘소시엄을 구성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앞서 또 남양유업을 산 한앤컴퍼니도 좀 이걸 또 사볼 의향이 있다. 예. 그만큼 굉장히 돈이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알려져 있고요. 또 복수의 인수자로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인수전이 흥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도 대우건설의
좀 그러니까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아부다비 투자청이 운용 자산만 648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 있는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이렇게 대우건설처럼 이 조단위 딜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한 번에 입금할 수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부다비 투자청은 정말 깔끔하게 돈 바로 풀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은행 입장에서 돈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또 대우건설의 중동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좋게 평가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전 또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매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각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산업은행은 일단 가지고 있던 대우건설 지분을 자회사인 KDB 인베스트먼트로 넘긴 상황이고 이제 KDB 인베스트 측은 그 후보들의 제안을 일단 다 받아본 다음에 경쟁 입찰을 할지 정말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할지 얼마 가격 써내라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스토킹 호스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해요. 이 스토킹 호스가 일단 유력한 예비 정말 아까 아부다비 투자청 같은 그런 정말 대형 유력 후보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약간 예비 계약 수의 계약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업체들한테는 또 한번 공개 입찰을 한 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더 좋은 대로 선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건이 안 좋아도 네. 수익 계약 한 쪽이랑은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는 이번에 정말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의중이 좀 읽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외국계 만약에 자본에 대우건설 넘기게 된다면 또 이제 그 여론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세금으로 살려놨더니 이걸 뭐 아랍에 넘기냐, 뭐 중국에 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렇죠. 이런 점들도 아마 가격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그 근로자분들의 그 고용 승계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대우건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뭐 과거 쌍용차처럼 약간 이제 망가뜨린다고 하면은 또 대우건 그 산업은행 굉장히 또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매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인수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요. 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대우건설인데 분위기가 반전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한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쪽 관심 많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한라그룹이랑 미국 포드사가 1996년에 합작으로 만든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내연기관 부품 회사였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게 팔리겠냐, 뭐 이런 내연기관 부품사를 왜 사겠냐 지금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워낙 또 혹독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친환경 전기차 부품사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최근에는 거의 몸값이 10조 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10조 원. 네, 10조 원이면은 정말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지금 회사 가치와는 별도로 인수를 할 만한 곳이 국내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10조 원을 가진 데가 없다. 이렇게 예. 하면 국내에서 그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여기 최대 주주가 한앤컴퍼니예요. 정말 한앤컴퍼니가 이번 5월 들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사모펀드도 이 펀드를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 자기네 돈이 아니고 다 이제 기관들의 돈을 모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돈을 돌려줘야 돼요.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살 곳이 많지 않으니까 해외에 예. 팔아보자. 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모건스탠리를 선정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지금 복수의 사모펀드나 아니면 국내외 대기업들에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히트펌프나 진동 컴프레셔 등의 이제 차량 전반에 좀 열 관리, 열을 식혀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예. 하는데 이게 뭐 내연기관 때는 그렇게 큰 매력 있는 부품이 아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식혀주는 게 그 효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이런 점들이 이제 모건스탠리가 어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때는 부품사였지만 전기차 시대에서는 부품사가 아니라 그냥 2차 전지 관계 회사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쳐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먹혀들면 정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한우 시스템 뭐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어서 한 17,000원대인데 이렇게 매각이 본격화가 되면서 목표 주가들을
주요 증권사에서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뭐 IBK 증권도 그렇고 지금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려놓은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지금 거론되는 예상 인수 후보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매각가가 높아서요. 일단 시장 IB 시장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매각 인수 후보자로 지금 뭐 통상 정리를 하는데 일단 LG그룹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와 자동차와 부품 쪽에 관심이 많은 만도그룹 그리고 SK그룹 워낙 현금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모펀드로는 뭐 KKR이나 TPG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인 컨티넨탈 등도 이제 동시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행컴퍼니가 가진 지분 가치만 현재 거의 6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기업도 단독으로 혼자서 6조 원을 내면서 사기 6조 원 플러스 알파겠죠. 이제 그걸 내면서 들어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분명히 다른 국내외 다른 뭐 국내 기업이면 뭐 외국 사모펀드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동시에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지 않겠냐 업계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위기가 좋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동안 하는 컴퍼니도 약간 외면받았던 딜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만개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꼭 팔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한원시스템의 올해 예상 매출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올해 매출도 한 7조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작년보다 한 10% 정도 올라간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한 4,8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보다 한 5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M&A 관련해서 이슈를 좀 집중 분석을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원시스템까지 알아봤네요.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지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